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네 이성 꾸원 지리 뉴스입니다. 2024년 6월 말까지 100% 부처, 부문,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전략과 실무적 요구사항에 따라 특히 선두에 서서 유리한 산업과 분야의 초점을 맞춰 인체를 유지하고 중용하는 계획을 반포한 것입니다. 이는 2050년 비전과 함께 2030년까지 인체 유지 및 중용에 관한 국가 전략의 내용 중 하나입니다. 이 전략의 전반적인 목표는 2050년 비전과 함께 2030년까지 인체 유지 및 중용을 위한 강력하고 획기적인 전제과 솔루션은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입니다. 특히 과학과 기술, 교육, 문화, 사회과학, 보건, 정보통신, 디지털 전화와 같은 선도 산업과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전략은 또한 2030년까지 국가 관계에 채용된 인체의 비율은 전체 신규 채용 건수 대비 20% 이상으로 유지한다고 목표를 선정했습니다. 농업 및 농촌 개발부에 따르면 2023년 초부터 현재까지 농업 생산은 상당히 유리하고 있으며 주력 농산물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으며 세계 시장에서 좋은 가격으로 판매됩니다. 판계원간 평균 수준산 가격은 542달러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5% 증가했으며 특히 2023년 판관에는 5% 사라기의 수준 가격이 643달러 톤, 25% 사라기의 수준 가격이 628달러 톤입니다. 따라서 베트남산 수준 가격은 15년 최고치와 세계 최고 수준에 고정됐습니다. 판계원간 커피 평균 수준 가격도 톤당 2,455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5% 올랐습니다. 2023년 판관 중순 기준 이 상품의 수출량은 154만 톤, 수출액은 28억 1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물량이 20% 감소했지만 수준까지 상승으로 금액은 5% 가까이 증가한 수준입니다. 동네 이성 인민위원회는 35개의 새로운 협동조합 설립을 포함해 2024년까지 선전제 협동조합 수를 522개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반포했습니다. 우수 등급 이상의 협동조합 수는 전체 운영 당위 수의 63%를 차지하며 협동조합의 평균 연간 수익은 154억 동 이상입니다. 동시에 39개의 협동조합이 조카로 설립되어 환동 중인 협동조합의 수가 1,192개로 늘어났습니다. 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동네 이성은 우대 및 개발 지원 정책은 지속적으로 개선한 것입니다. 동시에 집단 경제와 협동조합에 대한 정보 선전 인식 제고를 추진합니다. 동시에 중앙 및 지방 구청에 따라 지원 및 인센티브 정책을 시행합니다. 2024년 집단 및 협동조합의 경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환동의 자금원은 약 83억 동에 이른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도 통신은 코원 6인 방송된 지역정상회의 2자 서명에 따르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정상들이 동해 동항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지역의 긴장이 고조하게 된 이 해역의 엔터티에 보충하는 것은 포함했습니다. 아세안 정상들은 서명을 통해 상호 신뢰를 강화하고 분쟁을 복잡하게 하거나 확대한 변화와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은 삼가고 상황은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행동은 피해야 한 필요성은 재확인했습니다고 밝혔습니다. 서명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중국의 새 지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제43자 아세안 정상회의의 일환으로 아세안, 인도, 태평양 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코원 6인 포럼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일본 아세안 보관적 연관선 이니셔티브를 반포했습니다. 이 이니셔티브의 분야에는 인프라 개발, 디지털 연건, 해양 협력, 공급망 강화, 전역 연건, 사람 및 지식 연건이 포함됩니다. 기시다 총리는 포럼 연설 만미에서 내년 CP1 인본 러시아 우호 협력 50주년을 맞아 인본이 아세안 국가 지도자들은 도쿄로 초청하고 인본 러시아 대변 정상회의에 참석한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대 인본은 아세안 국가 지도자 등과 협력하여 인본 아시아 관계의 방향과 항후 협력 방향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공통 비전은 구축하기를 희망합니다. 동네 이성 꾸원 지리 뉴스입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